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하는데, 나도 히알루론산 사야 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알루론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알루론산이 어떤 건지, 과연 정말 그렇게 피부에 흡수가 돼서 피부를 탱탱하고 필러 효과를 맞은 것처럼 보톡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발라보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히알루론산은 필러의 재료로도 쓰이고 있고요.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머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피부 속에서 그 볼륨감을 탱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피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피는 피부에 아주 얇은, 스쳐도 피가 안 나는 정도의 그런 아주 얇은 겉면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진피층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저희 이렇게 피부를 좀 지지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히알루론산이 채워져 있어서 아기들을 보면은 이 히알루론산이 많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 또그 수분을 머금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빵빵하게 피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혹은 광노화, 햇볕을 많이 쐬게 되면 이 히알루론산의 양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부가 이 팽팽함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피하 조직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피하 조직 세포가 힘을 잃고 처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리프팅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피하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땡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히알루론산을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팽팽하고 빵빵한 피부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이 히알루론산은 입자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500달톤의 크기 이하여야지만 피부에 쏙 흡수가 되는데요. 히알루론산은 수십만 달톤에 달하는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는 어렵다고 합니다. 뭐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다양한 크기로 쪼갰다고 해도 일단은 이렇게 흡수를 통해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프팅이라고 하는 물광주사, 이게 히알루론산 성분이래요. 물광주사로 직접 피부 안으로 그 진피로 흡수시키는 방법과 MTS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를 긁으면 상처가 나요. 그 상처 속으로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레이저나 뭐 고주파 뭐 이렇게 피부과에 가면 또 다양하게 히알루론산을 직접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좀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아플 것 같고 상처가 뭐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후유증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손쉽게 활용할 수는 없는 방법일 것 같아요. 몇천 원대로 살수 있는 이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제품과 섞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과 히알루론산을 섞어 발랐을 때 각질층의 수분이 증가를 해요. 이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들이니까 다시마 같은 것이 불듯이 피부가 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피부가 탱탱해 보이겠죠. 또한 그 미세한 주름도 같이 펴지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탱탱하고 주름이 쫙 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에는 그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고분자, 저분자 좀 맑아요. 단독으로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쑥 추출물이라든지 아니면 브로콜리 추출물, 병풍 추출물과 함께 써서 미스트로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고분자예요. 고분자는 엄청 찐득찐득해요. 저분자예요. 되게 약간 물이에요. 저분자는 벌써 날아가 버렸고요. 이렇게 고분자는 찐득한 제형입니다. 한 끈적임이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분자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분자는 이렇게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좀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그냥 제가 쓰는 대로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앰플을 하나 샀어요. 세일을 하더라고요. 라노아라는 제품인데요. 자연 유래 추출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또 제가 확 쏠려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프로폴리스에다가 그리고 스피루리나 성분 그리고 진짜 제가
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알부틴 미백 성분 그리고 아데노신 주름 개선 성분이 좀다 들어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C 같은 거 경우는 조금 자극이 될 때가 제가 있는데 얘는 알부틴 성분이라서 그런지 좀 자극이 많이 없었고요. 제가 이 제품을 요새는 또 아주 애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용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팍팍팍 쓰고 있어요. 오분자를 많이 활용을 해요. 이렇게 4분의 1 정도의 양을 섞어 쓰시면 비율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발라볼게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향이 되게 좀 약간 꽃향? 힐링되는 느낌? 너무 좋아요. 앰플 향이 참 좋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흡수를 시켜야겠죠? 확실히 눈가가 좀 팽팽해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팔자. 요런 팔자는 진짜 신경 잘 쓰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골이 푹 패여요. 그래서 보습 늘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조금 이렇게 패였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불어서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런 데도 신경 써서 좀 발라주세요. 저는 요 부분 위주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 히알루론산이 겉 표면에서 좀 겉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아침에 발랐을 때 메이크업은 과연 밀리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톤 보정이 되는 또 선크림이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한쪽은 제가 하는 데일리로 하는 이렇게 선크림을 발랐고요. 네. 선크림은 사실 이 백탁 현상이 있잖아요. 이 백탁 현상이 있을수록 사실은 성분이 더 좋은 거예요. 네. 한쪽은 그냥 쿠션 팩트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히알루론산 고분자를 듬뿍 바르고 바로 선크림과 메이크업을 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히알루론산은 뭐 앰플이면 앰플, 크림이면 크림 이렇게 하나에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분자니만큼 너무 많이 쓰시면 메이크업할 때 살짝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적당히 쓰시면 좋고요. 아니면 아침에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묽은 타입의 저분자를 쓰시면 훨씬 더 메이크업이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오늘은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한번 피부를 탱탱하게 했습니다. 히알루론산 자체가 흡수가 되지는 않더라도 피부 겉에서 피부를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잔주름을 팽팽하게 해주고 꺼진 버리라든지 처진 피부를 좀더 탄력 있고 탱탱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제가 봤는데 뭐 보톡스 효과, 히알루론산 뭐 이렇게도 써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좀 과장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일시적이지만 좀 팽팽하게 쫙 빵빵하게 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거는 같았어요. 네, 그래서 뭐이 히알루론산은 독이 없는 제품이니까 꾸준하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이 근데 사실 저는 좀 고민이 돼요. 물광 주사 같은 거를 한번 맞아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MTS 그거를 사서 한번 흡수를 시켜 볼까 생각도 있는데 워낙에 제가 피부가 예민하고 겁이 너무 많아서 시술 같은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시술을 안해본건 아니지만 시술은 진짜 번거롭고 무섭고 비용도 들고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뭐 히알루론산이 됐던 아니면 여타 다른 추출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추출물도 시리즈로 올릴 거예요. 그 관리를 받고 시술을 받더라도 이렇게 홈케어를 병행을 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 홈케어도 게을리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나는 한 방에 시술하면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제가 그랬거든요. 뭐, 리프팅 한번 받으면 되지라고 했다가 그
화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피부에 엄청난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아무튼 엄청난 고생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홈케어에 좀더 많은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제가 하는 거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저는 여러분들께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제 것만 보실 필요도 없고요. 다른 뭐 뷰티 영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하셔서 나는 그럼 이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